오랜만에 컴백했습니다.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없는 동안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오늘 또 이겼으니까 앞으로 또 이기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선발이 아니고 경기 중간에 대타로 먼저 기용이 됐는데 팬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혹시 들으셨나요? 좀 작던데. 자, 함성 박수! 자,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였고 연패를 또 끊고 이래서 집이 좋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 경기 뭐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있다면요? 다른 것보다 좀 선수들이 절실하게 했던 부분이 좀 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선수 전부 다 화이팅 열심히 내면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같이 힘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손 괜찮으시죠? 아, 손 100%. 아, 100%! 알겠습니다. 앞으로 유명한 선수 100%로 제가 또 팬들과 또 열심히 전하겠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정말 기다려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팀 이겼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집에 가서 잠 푹 주무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멋진 응원 해드리고 멋진 모습 보여주십니다. 자, 오늘 승리했습니다. 먼저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성적에 안 좋음에도 이렇게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롯데 팬들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선수랑 선수가 이제 정말 부위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뭐 컨디션이라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항상 마운드에서 열심히 했고 또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마운드 올라갈 때 뭐 결과에 따라 뭐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.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시즌이 아직도 많은 경기를 남아있고 시즌이 많이 남았습니다. 우리 팬들에게 응원 어떻게 해달라, 어떤 모습 보여주겠다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롯데 자이언츠에 와서 4년 동안 지금 있으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그걸 잊지 않고 마운드에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